안녕하세요, 남기나지입니다. 오늘은 볼게요. 오늘 뭐냐? 전동 킥보드 보면 속도 조절기 쪽에 보면 목단이 있죠, 목단이. 목단, 플라스틱 목단이 있어요. 볼트 4개로 구성하고요. 하나, 둘, 셋, 4개로 보통 구성을 하고, 이렇게 맞춰 먹습니다. 네, 이게 다 몰딩이나 금형이 틀려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없다, 그러면 여기를 조금 뭐, 약간, 풀로 갈아치든가, 빼바로 밀든가, 손바퀴로 갈아내든가, 불로 갈아내든가 이렇게 맞춰서 얘를 응용해서 써야 됩니다. 얘는 어차피 한 집에서 나온 거고, 당연하지 기본용 스로틀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목단이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뭐 개조해서 내가 고쳐보겠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 한 번씩 부러져요. 이게 속도 조절기 쪽에 이렇게 이제 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부러지면 얘를 갖다가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속도 조절기고, 요 백캡, 그다음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목단만 이렇게 있어요. 제시합. 이렇게 목단만 가져가시면 돼. 이거는 뭐 카바 맞지도 않는 건데 자기한테. 이렇게 요 부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부분만. 그래서 요 부분만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